아시아 천왕이 다시 돌아왔다. 손흥민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 왼발 오른발로 놀라울 정도의 손흥민 같은 선수가 벤치에 있다는 건 어느 한순간에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그의 상태에 기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손흥민이 벤치에 대기하는 동안 중계방송 카메라는 빈번하게 손흥민을 향했다. 놀라운 경기였다. 톱스타는 톱스타구나. He's back. He's done it again. 드디어 마수거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분풀이하듯 이 3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더구나 보시는 낯선 포스터 그림처럼 선발 명단에서 빠진 채 경기에 임해 후반전 중간에 교체 출전에서 달성한 기록입니다. 전반에 힘들고 자신감을 좀 잃었기 때문에 교체 선수가 정말 중요했다. 손흥민은 묘하게 나타나 3골을 넣었다. 0골로 시작했지만 오늘 30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감독이 바란처럼 전반전 끌려가기도 했고 점유율에서도 보시듯 경기 자체가 토트넘이 압도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 완전히 경기 판도를 바꿔놓는 이른바 차이를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작년 후반기 손흥민에 푹 빠져있던 중국 축구팬들, 적어도 손흥민 선수에게만큼은 중국 팬들 모두가 긍정적인 태도로 진심어린 응원을 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스타가 나왔다는 사실에 감정이입됐다고나 할까요? 정말 손흥민에게 호의적이라는 건 오늘 보실 반응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던 중국에서도 간만에 환호성이 터졌고 그건 바로 결국 시작됐구나 라는 심정 같습니다. 새벽에 펼쳐진 경기임에도 관련 기사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손흥민의 효율이 뚝 떨어졌다. 5대리그 1위에서 이 지경까지 된 것은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 경기 전 한동안 손흥민의 부진에 대해 설왕설래하던 중국, 그중 대표적으로 한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살짝 요약해 들여다보고 바로 해트트릭 반응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스트라이커 손흥민은 늘 아시아 선수들의 대표로 여겨져 왔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올랐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선수들이 따라할 수 없는 절정에 달한 성취였다. 월드컵이 열리는 해, 외부 세계가 다시 큰 기대를 하며 지켜보고 있을 때 계속 빛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아시아 형제의 불꽃이 꺼졌다. 아직 모든 경기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득점왕을 지켜봤던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손흥민의 슛 대비 골의 효율성은 지난 시즌 유럽 5개 메이저 축구리그 전체에서 1위를 기록했고 23골에는 페널티킥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번 시즌 부진은 누구의 문제일까? 첫째는 감독 콘테의 문제이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너무 많은 영입을 했고 약간의 전술적인 조정을 거쳤다. 지난 몇 시즌간 토트넘이 의지했던 손쾌 조합은 이번 시즌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손흥민의 골문 앞 기회가 현저하게 적어졌다. 둘째, 페리시체에 문제가 있다. 최근 한두 시즌 손흥민은 왼쪽에 레귤론 등 괜찮은 파트너들과 함께했다. 종종 어시스트를 제공하여 손흥민으로 하여금 경기의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이제 페리시체가 손흥민의 공간을 늘 점유하고 있는 듯해 보인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손흥민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초반 몇 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한 후 손흥민은 조금 초조해 보였다. 이럴수록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까지 이렇게 분석했던 그들입니다. 아시아 천왕이 다시 돌아왔다. 손흥민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 왼발 오른발로 놀라울 정도의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전하는 기사들입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손흥민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중거리포였던 1, 2호 골에 대해 환상적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홈경기, 손흥민은 59분 교체돼 73분 오른발로 골 가뭄을 해소하는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다. 이어서 84분 또다시 절정의 골을 기록했고 86분 3호 골을 기록하며 13분간 3골을 연속 득점,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보시는 기사에서도 골 가뭄을 강력한 모습으로 해소했다는 시원함, 그리고 첫 골에서 1대2 상황을 돌파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습니다. 골들이 아주 환상적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모든 기사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로 출전해서 최고 평점을 기록. 손흥민 36분간 교체 출전해서 9.3점을 받다. 보시듯 벤치에 앉아있다가 교체로 출전해 36분을 뛰면서도 해트트릭을 펼쳤다는 점을 강조한 기사들이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타이틀들에서 놀라움이 느껴집니다. 리네커, 손흥민은 벤치에서 출발했지만 13분 동안 해트트릭. 그의 상태에 기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보시듯 축구 레전드 리네커의 발언을 전하는 타이틀도 보입니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골, 1, 2호 골을 연속으로 기록했다. 컨디션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선수의 수준은 영원하다 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히샬리송 대신 교체로 등장했을 때 경기장을 찾은 한국 팬들은 열광했다는 타이틀로 최근 복잡했던 한국 팬들의 기분에 포커스를 맞춘 기사도 보이고 손흥민 18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첫 골을 넣었다는 타이틀도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 첫 번째 골이 시즌 18번째 슛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유효 슈팅은 8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짧지만 흥미있었던 건데 보시듯 손흥민이 벤치에 대기하는 동안 중계방송 카메라는 빈번하게 손흥민을 향했다는 타이틀의 기사였습니다. 손흥민이 선발로 뽑히지 못한 이변의 상황에서 경기의 중계 영상은 자주 한국의 천왕으로 옮겨갔다는 내용을 썼는데 그만큼 중국인들도 방송 카메라도 의식할 정도로 손흥민의 위상이 특별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마지막 휴일에 더 쏟아지겠죠? 이제 중국 축구 팬들의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기사들의 댓글을 모아봤습니다. 밤샘 보람이 있다. 1대2 돌파 상황에서의 여유. 두 골을 넣은 뒤 미리 경축하는 표정. 토트넘에서 제1이긴 제1이다. 손흥민 쩔었다. 토트넘 경기를 보는 건 손영이 골을 넣는 걸 보기 위해서야. 같은 동아시안이기 때문이지. 중국인이라면 더 완벽할 텐데 말이지. 중국인들 중에서는 100년 걸려도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 조용할 땐 그러려니 하는데 한번 터지면 사람들을 놀라게 해.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했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두가 다 엄청 난이도 높은 슛이었다. 손흥민이 페널티 존 부근으로 볼을 가져가기만 하면 골을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안정적이야. 진짜 대단하다. 내 느낌이랑 같구나. 발놀림이 너무 좋아. 이번 시즌에는 주로 콘테가 그를 괴롭혔다고 봐야지. 처음 두 개는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어냈어. 너무 훌륭하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전혀 손 쓸 수 없는 포물선. 환상적인 골. 특히 두 번째 골은 손흥민 존인 아큰의 모서리 지점. 정말 아름답다. 손흥민 왈. 역시 미색과 축구를 둘 다 할 수는 없어. 확인되지 않은 손흥민 선수의 연애 관련 소식들도 이리저리 전해진지라 그걸 연결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콘테는 손흥민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지. 이렇게 훌륭한 인재는 낭비할 필요가 없어. 사각지대에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다. 어쨌든 압박감 아래에서 손흥민이 정말 쉽지 않겠어. 우리 아시아 천왕을 계속 응원하자. 전반전 토트넘의 2대1 상황 이후 천천히 술이나 마시러 갔어. 후반전 손흥민이 나오기를 기다렸지. 손흥민의 모든 골들이 토트넘 팬들에게 큰 자극을 줬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팬들의 기대가 높아. 축구 팬들은 이성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언론의 이간질도 있지. 어쨌든 손흥민을 응원한다. 오늘 밤 첫 골은 이번 라운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일 것 같다. 페리시치의 위치가 겹치면서 손흥민의 압박이 돼 지면으로 손에게 볼이 전달되지 않고 자꾸 롱패스를 하거나 멀리 달아나 버리니 손흥민이 때릴 공간이 사라져 버린 거지. 페리시치에게 오른쪽을 차라고 하든지 말이야. 교체 출전했는데 3골 모두 환상적인 골이었다. 놀라운 경기였다. 톱스타는 톱스타구나. 이런 선수가 있으니 한국이 선진국이 아닐 이유가 없구나. 득점왕이 돌아왔다. 벤치에서 등장해 13분 만에 해트트릭이라니. 가장 잘생긴 한국 남자. 콘테, 로테이션은 팀에 아주 중요하다. 손흥민 활약으로 정말 기쁘다. 경기 후 콘테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는 기사도 벌써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는데 모두의 다른 부분을 빼고 요약하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벤치에 있다는 건 어느 한순간에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 손흥민 때문에 정말 기쁘다. 내가 이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않는가. 그에게 다가가 30분 안에 3골을 넣다니 그럼 내가 이 실험을 반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농담을 건넸다. 첫 골을 넣은 후 케인이 다가와 그간의 마음고생을 위로하듯 꼭 안아주는 모습. 그리고 콘테 감독이 오랜만에 팔짝팔짝 뛰며 기뻐하던 모습이 인상에 남습니다. 손흥민의 마수거리 골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손흥민의 골까지 터지면 훨씬 더 여유로워질 거라는 걸 그들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몰아치기에 능한 손흥민. 이제 드디어 터졌으니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